네, 개미년 새해를 맞아 각급 단체장들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새해 세설계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어느덧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나고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자치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변화할지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변화합니다. 네. 핵심은 자율권과 예산의 확보입니다. 교육과정과 교원 인사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에 올해 6월 강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먼저 교육자치 실현을 뒷받침해 줄 법적 기반 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요. 학력 향상을 줄곧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게 진단도 중요하지만요. 평가 이후에 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학력을 향상하느냐 이런 방안도 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먼저 강원학생 진단평가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을 제외하고는 네. 학업성취 수준, 즉 기초학력 부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우려했던 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각 교과의 성취 수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학년의 수학과는 기초학력 부진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2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진단평가는 맞춤형 학생 진단을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협력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교원 수급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요. 강원도는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원 수급 등의 문제로 문과 이과로 나눠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부 고등학교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의사나 적성과는 관계없이 교사 수에 따라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요? 현재 고교학점제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문이과의 개념이 단위학교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문이과를 통합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수학,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등 문이과 통합적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겸임 및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한시적 기간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순회교사 및 지역별 강사 인력 풀 구축 등을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 신축 부지가 최근에 춘천 동래면 고은리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동반 이전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근데 강원도 교육청 사실 그렇게 낡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꼭 옮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초 교육청 이전은 행정과 교육의 협력 관계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나아가 행정 복합타운 운영에 함께하고자 이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다 강원도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28년이나 되었고 청사 이전하는 것이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청사 이전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 지역균형발전,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이전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새해 새설기 집중 인터뷰 오늘은 신경우 강원도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